네, 콘텐츠의 명가죠. CJ ENM 오늘 살펴볼 텐데 참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최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 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CJ ENM은 영화는 물론 예능, 드라마, 음악 분야까지 방대한 콘텐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K-콘텐츠 열풍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적자가 이어지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회사 안팎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2022년 연간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5.49%포인트 하락한 2.87%로 집계되면서 수익 악화를 보이긴 했지만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4.9% 상승하면서 4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업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결 기준 연간 실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은 2조 3,600억 원에서 2022년 4조 7,9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 기간 영업이익은 2,000억 원대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매출 증가를 고려한다면 좀 상황이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올해 1분기부터인데요. 회사는 이 기간 매출 9,490억 원, 영업 손실 5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역시 매출 1조 489억 원, 영업 손실 3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좀 적자가 행보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습니다. 1분기에만 네. 지금 5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인 거네요. 맞습니다. 2분기 예. 또 뭐 적자 행보가 300억 원이 넘고요.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누적 단기 순손실만 2,197억 원으로 집계될 만큼 사업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연속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럼 누적 적자 지금 8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3분기는 어떤가요? 예, 3분기 분위기도 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실적 전망치 평균을 의미하는 컨센서스 수치를 좀 보면은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일단은 전망이 됐습니다. 증권 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CJ ENM의 2023년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조 1,599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적자 행보를 올 3분기에 끊어내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증권사별 영업이익의 예측 폭이 과도하게 넓어서 현재 흑자 전환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1조 1000억 원대 전후로 비교적 비슷한 범위에서 예측치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전망은 최고값이 586억 원부터 최저값이 267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네. CJ ENM의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CJ ENM이 올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연간 영업이익 적자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 3분기 컨센서스와 전년 같은 기간 실적을 좀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경영 악화가 좀 확인이 되는데요. 올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5.2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CJ가 이런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좀 의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뭐 두 개 분기 연속 지금 뭐 500억대, 300억대 적자고요. 3분기도 잘못하면 뭐 손실 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대외적 여건을 한번 보죠. K열풍 정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예. 왜 이런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CJ ENM의 컨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과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극장가의 몰락에 따른 사업 위축은 피해가질 못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상반기 결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CJ ENM은 사업을 크게 OTT
와 같은 티빙을 포함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콘서트와 매니지먼트 사업이 포함되는 음악 분야,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분기 사업 부분별 실적을 보면은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전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예, 그 광고 시장 둔화와 티빙의 제작비 상승의 영향으로 미디어 플랫폼에선 지난 2분기에 2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도 311억 원의 그 좀 뭐 흑자를 내고 적자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개 사업 부분에서 두 개의 그 중요 그 컨텐츠 분야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이 전방적으로 그 악화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런 사업적 요인 외에도 자회사의 경영 부진도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CJ E&M의 자회사 티빙은 2020년 법인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흑자를 올리지 못한 기업입니다. 연간 영업 손실은 2020년 61억 원에서 점차 확대돼서 2022년엔 2,476억 원의 적자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예. 또 2022년 1월에 인수한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도 경영 악화를 촉진한 계열사로 꼽힙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6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3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CJ E&M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CJ E&M도 성적이 좋지 않고요. 뭐 계열사도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적자가 날 맞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적기에 적재적소에 자금이 좀 투입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으면 유동성 문제도 좀 있겠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분야는 사업 운영 자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게 제때 결과물이 나와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CJ E&M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CJ E&M은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콘텐츠에 투자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이를 확보하는 방법에서도 얼마나 경영이 좀 어려워졌는지가 나타났습니다. CJ E&M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 운영 자금 확보에 나섰는데요. 하나가 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회사 지분 매각입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게 자회사로부터 차입금을 마련한다는데 자회사도 지금 좋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방금 것처럼 전에 티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티빙이 적자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익금을 받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서도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CJ E&M이 먼저 택한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차익금인데 돈을 빌려 사업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돈을 빌린 기업이 자회사 티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빙은 설립 이래 단 한 채로도 흑자를 올리지 못한 기업인데 여기서 CJ E&M의 경영이 얼마나 좀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CJ E&M과 티빙은 구체적으로 지난 6월에 계약을 맺고 티빙이 CJ E&M에 6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상환일은 12월 말로 좀 돈을 빌린 기간이 6개월로 좀 다소 짧긴 하지만 CJ E&M의 경영 상황이 얼마나 좀 악화되고 있는지 이런 우려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M은 또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는데요. 매물로 내놓은 기업은 지난 5년간 자회사로 두고 있던 빌리프랩이라는 기획사입니다. CJ E&M은 빌리프랩의 지분 51.5%를 화이분에 넘기기로 지난 9월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그 대가로 1,500억 원을 수령해서 현재 지금 악화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리프랩이라는 기획사는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아이돌 엔하이픈의 이제 소속사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지만. 아,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분이 뭐 절반 정도인데 1,500억 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엔터사인데 상당히 가치가 나가는구나. 네.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10대, 20대 위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엔하이픈의 수익성을 좀 고려하면 그래서 좀 뼈아픈 매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연내 종결을 좀 불타행해졌는데요. 유동성 확보가 급한 CJ E&M 입장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또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야 결합이 가능한데 심사 기간이 좀
연장된 상황입니다. 자, CJ E&M의 입장에서 지금 반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어떤 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CJ E&M의 현재 경영은 그 경영 위기 탈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엔 자회사 피프스 시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그 모습입니다. 피프티 시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J E&M의 경영 위기를 야기한 주된 계열사로 꼽히는 그 곳인데요. 피프티 시즌은 CJ E&M이 지난 2021년에 8,538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9,400억 원을 들여서 지분 80%를 확보하고 2022년 1월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자회사가 된 기업입니다. 네. 인수 당시 시장에서는 K-컨텐츠 중심의 기업에 이 미국 할리우드 진출이란 그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무리한 사업 확장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CJ E&M은 이런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회사가 합류하면서 이제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진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회사 합류 후에 되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CJ E&M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흘렀습니다. 네. 네, CJ E&M은 인수 비용 사용은 물론 피프티 시즌이 보유하고 있던 4천억 원대의 차익분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재무적 부담도 증가했고요. 비싼 값을 치렀지만 피프티 시즌이 적자가 지속되면서 인수 효과를 그동안 내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CJ E&M은 그래서 피프티 시즌의 사업 확장을 현재 경영 위기를 돌파한 반전 카드로 꼽고 있습니다. 사업 악화 요인을 제거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성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피프티 시즌과 글로벌 OTT 플랫폼 로쿠와의 협업 관계가 대표적인 최근 성과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 확보에 기반을 닦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쿠는 2008년에 북미 시장에 처음으로 OTT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합산 이용자는 7,300만 명 수준입니다. 피프시즌은 이 기업과 컨텐츠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합니다. 로쿠의 예능 드라마 등 오리지널 컨텐츠와 프로그램 포맷을 북미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유통한 권리를 확보한 것인데요. 네. CJ E&M 이 협업 관계를 기반으로 피프티 시즌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CJ E&M은 이 밖에도 티빙의 사업 확장과 그리고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아이돌 제로 베이스원의 활동, 그리고 스튜디오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예능 콘텐츠의 강화, 그리고 기대작을 통한 TV 광고 수익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제작 효율성 제고 등을 현재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일각에서는 이런 사업 활동들이 좀 실기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반등하는 기회로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